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뒤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3국의 정상회담은 거의 5년 만이고 특히 한일 정상은 하루 동안 3번이나 만나는 건데요.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한미일 정상이 어떤 주제를 주로 논의할지 알려졌습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이곳 이페마 컨벤션 센터에서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요. 3국 정상회담은 2017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후에 4년 9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핵심 의제는 북핵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25분간 회담을 합니다. 새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대북 제재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나토에 초청된 파트너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 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자 회담은 무산됐지만 윤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기시다 총리와 3번 만나게 되는데요. 앞서 스페인 국왕 초청 만찬에서 4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곳에서 3분가량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네덜란드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두 10개의 양자회담 등 17개 공식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드리드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